부모들이었고 내가 스스로 자수성가해야 되는 사주고 올해는 조금 수가 좀 안 좋으니 올해만 좀 잘 넘어가시면은 크게 문제될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주변에 좀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인천에 사는 용천암입니다. 선생님이 일단 완전 신점으로만 점사를 또 보시잖아요. 네. 한 분의 이 생년월일 사주랑 이 성씨만 드려볼 거예요. 그래서 네. 이 두 가지만 듣고 선생님 한번 이 점사가 혹시 가능할까요? 일단 주세요. 아 그럴까요? 네. 알겠습니다. 일단은 김씨성을 가진 남성분이시고요.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좀 부모덕이 없어요. 부모덕이 없고 내가 스스로 자수성가해야 되는 사주고 독립심과 자립심이 되게 강하신 분이라 험한 일이라든지 어떤 일이든지 본인이 스스로 닥쳐서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. 되게 강직하고 남자의 좀 상남자 같은 성격도 있으시고 딱 남자 같은 성격이 있는데 언변이 좋으시고 목소리가 좀 좋으신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. 맞아요, 맞아요. 네. 목소리가 좋다고 하면은 뭐 가수? 아니면은 뭐 성악가? 네. 성악가? 네. 이런 쪽? 그쪽으로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조금 말도 많고 탈도 많으신 분 같아요. 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산전수전을 좀 많이 겪으신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머리도 똑똑하고 융통성도 있으셔서 올해 해운년, 올해는 조금 수가 좀 안 좋으니 올해만 좀 잘 넘어가시면은 크게 문제될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주변에 좀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. 그런 분으로 인해서 이분이 조금 용기를 갖고 자신감을 가지셔서 아무래도 좀 성공하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을까 싶어요. 올해 수전만 좀 잘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. 올 수전에는 구설이 좀 있고 도마 위에 오르는 좀 생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은 이분을 호응해주는 분들이 주변에 많게 보이는 것 같은데 그분으로 인해서 또 자신감을 한 번 더 그러니까 새로운 인생을 사신다는 생각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분 역시나도 좀 사주가 되게 외로운 사주고 어디다 기댈 곳이 없는 사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팬들이 많으신 것 같아 이분이 팬들로 인해서 많은 힘을 용기와 얻으셔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하실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올해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게 한 8, 9월 그때 가면은 이제 좀 활동적으로 브라운관이나 TV에 조금 모습을 나타나서 본인의 활성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지금부터는 아주 본격적으로 바쁘실 것 같은데요. 이분 사주가 네. 주변 사람들한테 네. 응원도 많이 받지만 또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질투나 구설 이런 것도 많으신 분인 거예요, 그럼 선생님? 네, 이분은 그러니까는 조금 좋으신 분들은 하염없이 좋으시고 또 이제 나쁘게 평가하신 분들은 또 나쁘게 보실 수 있어요. 이분의 세계가 올 것 같아요. 이제 이분은 그래도 그동안에 조금 자중도 많이 하고 느낀 것도 많이 있고 그리고 나름대로 그러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는 좀 활동량이 활발해서 많이 바쁘고 또 주변으로 인해서 좋으신 분들이 많이 응원을 조금 보내줄 것 같습니다. 이분은 어디다 기댈 곳이 없어요. 참 외로운 사주기 때문에 이 팬들이 어떻게 보면 때로는 부모가 돼주고 형제가 돼주고 또 친구가 돼주고 또 어쩔 땐 누나가 돼주고 또 형님이 돼줄 수 있는 팬들이 있기 때문에 팬들의 응원을 좀 많이 받으시면 이분이 그래도 자신감과 용기를 가져서 더욱더 승승장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선생님 엄청 영하시네요. 뭐 보통 선생님들 뭐 이 정도 다 보지 않겠습니까? 아 그래요? 신기하네요 선생님. 알겠습니다. 네. 대단합니다. 네. 40대 넘어가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여러분들 위해서 좀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 선생님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